부산 KT와 울산 현대모비스 두 팀의 경기 3쿼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 두 팀의 격차 16점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아, 오늘 리바운드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배승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나건아 선수와 함께 이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리바운드 잡고 있는 선수가 또 배수용이에요. 저는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나면 배수용 선수의 인터뷰 한번 듣고 싶네요. 국내 선수 최다 무득점 리바운드, 최다 리바운드. 지금도 보시면 그냥 운이 좋아서 잡는 리바운드가 아니에요. 네. 배수용 선수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몸싸움을 하면서 따내는 리바운드이기 때문에 정말 값진 리바운드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배수용 선수가 2m 넘는 선수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 리바운드에서 뭐 24대 40점 거의 더블스코어 가까이 차이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배수용 선수의 가치가 더 느껴집니다. 4쿼터 출발하면서 한 공격 함지은 선수가 득점 마무리 지으면서 출발하게 됐고요. KT가 공격권 이어갑니다. 허운입니다. 양석 스프린 카운테스 투맨 게임. 아, 이 공을 다시 빼주는데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오고 맙니다. 박경산 다운 패스, 노루 패스가 노루패종의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자, 양원서 선수가 오늘 경기가 잘 안 풀리네요. 네, 올스타전의 충격인지 몰라도 양원서 선수가 지금 할 때 안 하고 하다 보니 지금 턴오버를 발생하면서 상대에게 쉬운 또 득점을 허용합니다. 박경상의 노루패스가 문태종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박경상 선수 노루패스 때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뭔가요? 박경상 선수가 쳐다본 데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림 쪽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쓸데없는 노루패스죠. 자,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저런 거는 조금만 여우 같은 수비수였다면 박경상 선수의 흐름을 또 뺏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박경상 선수한테 일러도 돼요? 네, 아마 본인이 제 얘기 들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을 준비가. 얘가 아예라 볼 안 가졌을 때 움직이는 지가라고 하는데. 쟤네가 수비가 우리의 움직임보다 더 앞서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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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원볼팅, 원볼팅. 자, 여기 마커스, 여기 홍석이. 박스를 해. 여기 저희가 가. 박스를. 주구는 가서 좀 천천히 나와도 돼. 마커스가 스피드를 해줘. 마커스 스피드 힘. 잡으면서 그럼 공격적으로 하는 거야. 힘 맞지 알고 있겠다 뭐. 자, 스파라 스피드 알고 플레이를 해. 다음에도. 볼 것은요 플레이.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32점 차, 2라운드에서는 14점 차,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한 점 차 패배. 그래서 오늘의 홈에서는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KT가 모비스에 대한 울산현대 모비스에 대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생팀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원주DB, KGC, KT 지금 상위권 2위, 3위, 4위, 5위 팀까지 지금 이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해서 전승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KT가 모비스한테 약한 이유는 또 정답이 나왔죠. 높이에 약점이 있다는 게 또 확실하다는 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랜드리에게 배수용의 수비. 마커스 랜드리 밀고 갑니다. 본인이 직접 올려놔요. 득점 선수. 그렇죠. 랜드리 선수도 경기가 안 풀릴 때 너무 외곽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골밑 공격을 해준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격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박경상. 함지훈 열어놨어요. 반대쪽에 문태종이 손을 드는데 나건아가 봐줍니다만 그 전 상황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더블팀 이후에 문태종 선수까지 찬스가 안 이어졌지만 또 비어있었거든요. 네. 서동철 감독의 작전 지시 때 말처럼 상대 수비가 KT의 공격을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경기 풀어가기 쉽지 않을 텐데요. 배수용 라건아 쪽 넣어줍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득점 만들어내네요. 지금도 배수용 선수가 라건아 선수가 수비가 없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핵처럼 이었던 라건아 득점을 완성합니다. 1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반칙 배수용. 네, 지금은 이제 팀 파울이 남았고 개인 파울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수용 선수가 파울을 아주 잘 이용했고요. 여기서 밀려나면서 네. 거의 그 알파벳 C처럼 이어졌었던 라건아. 지금도 보시면 배수용 선수가 수비가 없는 쪽으로 패스 잘 줬죠.
KT 수비가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홍석 높게 반칙이 선언됩니다. 사실 배수영 선수의 이런 모습들 보면 그 포스트 함지훈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배수영 선수도 사실 대학 시절 활약보다는 드래프트 순번이 뒤로 밀렸었고 함지훈 선수 드래프트 순번은 뒤로 밀렸었던 선수죠. 그렇죠. 함지훈 선수도 1라운드 10번째 선수였어요. 네. 자, 배수영 선수가 함지훈 선수 같은 선수가 되려면 공격력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함지훈 선수가 드래프트 되던 당시에 84년생들 정말 황금 드래프트 세대였잖아요. 진정한 황금 드래프트였죠. 지금도 얘기하는 게 84년생 선수들은 그때가 역대 가장 황금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배수영 선수도 3점슛 던질 줄 압니다. 네.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저는 배수영 선수랑 아무 사이가 아닌데 오늘 네. 배수영 선수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줄 수밖에 없이 해요, 플레이를. 그럼요. 네. 배수영 이름 세 글자가 울산현대 모비스 유니폼 뒤에 적혀있습니다. 라고합니다. 베이스라인에 짧게 패스 전달. 바로차기 성공합니다. KT가 속공 오랜만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반대쪽 낮은 패스 외곽 찬스가 납니다. 김영원이 성공합니다. 자, KT는 이렇게 속공도 살아날 때 조금 수비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면서 모비스의 쉬운 득점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바꿔야 돼요. 15점의 격차입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한 KT. 7분 10초. 라거나. 박경상. 박경상의 크로스오버. 흔들면서 갑니다. 허운이 벗겨지지 않아요. 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칙을 선언하네요. 지금도 허운 선수 파울 맞아요. 수비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좀 의욕이 앞섰고요. 여기서 속공 상황에서 좌중간 김용환에게 벌려줬습니다. 지금은 허운 선수가 패스를 바운드 패스로 김용환 선수까지 아주 연결을 잘해줬습니다. 사실 이 패스도 중요한 그렇죠. 게 김용환이 잡았을 때 몸의 중심에 위치하게끔 또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저 패스가 코트를 중간을 질러서 가는 패스이기 때문에 체스트 패스였다면 수비 손에 반드시 걸렸을 거예요. 네. 네. 슛만큼이나 정교한 패스를 보냈던 허운이었습니다. 박경상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스는 곧바로 석점으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몸 중심에서 벗어나니까요. 피스롤입니다. 아, 지금은 3초를 위반인가요? 공격권 KT로입니다. 공격자 3초를 위반. KT볼! 아직까지 두 자릿수의 격차긴 합니다만 유재학 감독은 선수들에게 움직임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합니다. 허운, 김영원의 석점포 이후에 분위기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공격권을 만들어낸 KT. 랜드리 베이스라인에서 스핀 무브 백 득점. 작전 시간 요청하는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자, 랜드리 선수가 지금처럼 포스트업할 때 양호소 선수가 커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매치가 라거나 선수라면 외곽으로 나가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자, 지금 양호 선수 보시면 골 밑에 있기 때문에 라거나 선수가 수비 준비하고 있잖아요. 외곽으로 나가 있다면 본인에게 슛찬스도 날 수 있고요. 라거나 선수가 쉽게 헬프 오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만약 헬프가 들어온다면 양호소 선수에게 3점 슛찬스가 나는 거죠. 어제 최진수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유재학 감독이 분위기 주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거나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뭐해? 나와서 네가 연결해줘야지. 자, 피키에서 함지가 여기서고 태종이 여기서잖아. 그러면은 태종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스크린 걸어.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오고 함지훈이가 와서 이렇게 함지훈이가 여기 주라고. 자, 작전 타임 서두에 유재학 감독이 말한 내용은
라거나 선수가 골 밑에 잡았을 때 이제 함지훈 선수나 배수용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그런 지시였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문태종 선수의 스크린, 그 이후에 함지훈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공격을 그렇죠. 지시를 했어요. 네. 유재학 감독,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10석점차 여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KT에게 분위기 절대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 것 같고요. 그렇죠. 끝까지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또 그런 작전 타임이기도 합니다. 문태종 함준이 잡았습니다. 라거나에게 상대 진영부터 수비하면서 건너왔습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가 나올지 볼까요? 올라오는 척하면서 스크린을 걸어줬고요. 함준이 나와서 잡고 라거나 쪽으로 투맨 게임에서 다시 함준. 자, 일단 아, 약속된 플레이가 미스 했습니다. 배수용 짧게 뺍니다. 라거나에게 스피시도 라거나 공 살려냅니다. 어렵게 샤클라 쫓겨서 던져요. 아 지금은 림에 닿지 않습니다. 수비 성공하는 부산 KT입니다. 자 KT가 수비를 성공했을 때 반드시 턴오버가 나오지 않고 득점을 좀 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허운이 코트에서 상대 진영까지 갑니다. 랜드레 스크린 허우 직접 던지네요. 석점포 볼발 리바운드 라거나입니다. 지금도 허운 선수가 뭐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단발성의 공격이었습니다. 함준 더블팀 들어옵니다. 배수영 외곽으로 문태종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3점짜리 문태종입니다. 아, 지금도 배수영 선수의 또 어시스트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허운 안쪽 란드리 맞았어요. 리바운드 다시 문태종. 박경찬 이젠 울산인데 모비스 선수들도 여유를 갖고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모비스는 지금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착실하게 공격을 해야 되고요. 배수영까지 찬스 났어요. 돌파합니다. 배수영 아 또다시 패스 선택이에요. 득점 성공. 지금 배수영 선수 굉장히 어시스트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슛을 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자, 두 번의 슛을 그렇죠. 수 있는 찬스가 네. 있었어요. 지금 뭐 이 패스야 본인이 커팅을 하면서 수비를 본인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또 네. 그렇게 봐줄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전에 조금 더 일찍 멈춰서 슛을 쏴도 되거든요. 그리고 외곽에서도 석점 네. 찬스 있었고요. 사실 배수영 선수가 올 시즌 석점 성공률 30% 이상이거든요. 네. 뭐 많이 시도는 하지 않지만 그렇죠. 배수영 선수가 찬스 때 자꾸 싸버릇해야만 또 그런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포스트 트랩은 트랩이고 앞서라는데 어 왜 우리는 다 뒤에 있어. 아 이거를 아 너무 좋은 위치에서 다 잡게 해주고 하니까 트랩이 가더라도 패스가 쉽게 나오잖아. 아니 인사이드에서 수비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자 이제 저 아이 트랩 연습해. 윅사이드에서 슛 맞지 마. 윅사이드 로테이션 들어. 어. 자, 저 영환이 하고 시원이 네. 바꿔줘. 네. 자, 위 그리고 건파이브로 가. 건파이브로. 건파이브로. 어, 아니 저 다 윅사이드 찬사니까 윅사이드 로테이션. 윅사이드. 그렇지. 어, 저 로테이션 연습해 봐. 자, KT가 오늘 1쿼터부터 안 된 부분 라거나 선수가 골 밑에서 볼을 잡을 때는 너무 쉽게 주고 또 외곽에서 잡을 때는 쓸데없이 더블팀 가가지고 외곽 찬스 줬거든요. 지금 서동철 감독이 지시한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골 밑에서 잡을 땐 앞서서 볼을 뒤쪽으로 주고 자, 그리고 윙사이드 포스트 수비한 이후에 볼이 나왔을 때 외곽 슛 45도에서 슛을 맞지 말라는 서동철 감독의 지시였고요. 점수차가 벌어졌지만 계속 더블티 연습을 하라는 서동철 감독의 내용은 앞으로 플레이오프나 더 남은 경기에서 또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작전 시간 이후에 또다시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인바운드 패스가 끊겼고요. 그러면서 함지훈 득점 시도 일단은 불발이 됐습니다. 김윤태 달려요. 한의원. 한의원이 밀고 갑니다. 열었습니다. 한의원 득점. 그렇죠. 문태종 선수가 이제 스피드에 많은 약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외곽에서 저렇게 한의원 선수처럼 적극적인 돌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T도 울산현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 공략을 어떻게든 해나가는 모습이 그렇죠. 필요하겠어요. 함지훈 여기가 문태조 지금도 너무 쪽. 안쪽이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대쪽 길게 한의원이에요. 잡고 속여놓고 이동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윤태 공격 리바운드 따내서 외곽으로 허운. 자 선수들 몰려있어요. 김윤태 샷클락 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고듭니다. 빠르게 올려놨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한의원 올라갑니다. 석점짜리 불발. 외곽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찬스가 나는데 또 외곽슛이 터지지 않는 KT입니다. 아, 이 3, 4라운드 들어서 외곽 적중률이 30% 미만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그래요. 지금 21개 던져서 5개밖에 성공이 없습니다. 박경상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아, 지금 윙사이드에서 3점을 맞은 KT 수비고요. 김윤태 한의원 왼쪽 코너 양홍석 랜드리에게 내주고 이동합니다. 랜드리가 베이스라인에서 던졌습니다만 불발이 됩니다. 문태종 라거나 어느새 프론트코트 넘어와 있는 라거나 더블팀 피하면서 반대쪽으로 또다시 박경상 쏘지 않고 기다립니다. 휘슬 반칙 선언됩니다. 자, 양홍석의 반칙. 이제 남은 정규리그에서 좀 보완할 듯 부분. 자, 높이가 강한 팀한테 굉장히 약점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외곽 슛은 반드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공격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남준 높게 라거나 밀고 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양호성 선수가 앞서지 않았어요. 감독이 지시한 대로 앞서는 동작도 취하지 않았고요. 양호성 짧게 한의원 허운입니다. 펜치전에서 스팀 무브 맨킥샷 득점을 만들어내는 홈. 78-62 남은 시간은 2분 38초. 함지훈 반대쪽 문태종이에요. 문태종 높게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80-62까지 80점 득점 고지 넘어서는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허우 랜드리 랜드리 열려놓습니다. 라거나 서명준에게 그렇죠. 모비스는 급할 필요 없고요.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공격 실패했고요. 이제 감독이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허운 선수가 숙인 동작 2회 빼줍니다. 양홍석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KT 선수들은 또 높이가 좋은 팀과 막 또 싸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서동철 감독의 말처럼 더블팀 수비를 좀 마지막까지 잘 연습하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네요. 라거나가 리바운드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놔요. 득점 좀 반칙까지. 자, 오늘 경기 골 밑은 완전히 라거나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KT에서는 양홍석 선수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함지훈 선수에게 외곽에서 돌파를 허용한 것도 굉장히 잘못됐고요. 여기서 보면 자, 이제 골 밑에서 몸싸움 과정인데요. 오늘 모비스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는 KT입니다. 여기서도 라거나의 네. 영역. 자, 라거나 선수랑 같이 뛰어서 잡을 수가 없다면 이제 자리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KT 선수들이 오늘 몸싸움도 부지런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중간입니다. 한의원 뱅크샷 득점 불발. 또다시 리바운드 라거나입니다. 라거나 선수가 지금 4쿼터 리바운드 쓸어 담고 있어요. 서명준 라거나 쪽으로 박경상 우중간에서 라거나 바라봅니다.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김윤태 파고들면서 올려놨습니다. 득점 성공. 이제 오늘 경기 남은 시간은 49.1초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스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하게 앞서지는 않았지만 수비 선수들이 라거나 선수를 앞서려고 했기 때문에 볼이 쉽게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KT 선수들이 좀 이 부분을 앞으로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49.1초밖에 남지 않았고요. 선수 교체 오영준 선수까지 네. 들어왔습니다. 모비스의 또 다른 큰 형님이죠. 오늘 사실 그 양홍석 선수가 서명진 선수 만나서 명진아 권아 형 기살리지 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서명진 선수가 아 뭐 룸메이트야 이러면서 내 메이트야 이러면서 난 살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거든요. 배수영의 득점 시도 불발이 됐습니다. 자 제너 쇼터인데요. 아, 본인이 직접 득점 시도하네요. 리바운드 이후에 배수영 과연 오늘 경기 득점 올릴 수 있을지. 아 양홍석이 다시 잡습니다. 어쨌든 또 리바운드 개수는 하나 더 올리는 배수영 선수입니다.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오영준입니다. 그리고 샤넌 쇼터에게 아 글쎄요 이 공격 시도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배수영 선수가 오늘 공격 시도 자체가 딱 세 번이었고요. 그러면서 무득점 국내 선수 최다 리바운드 12라운드를 달성하게 됐고 오늘 경기 울산현대 모비스 승리에 좋은 공을 또 세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영 선수가 득점은 없었지만 오늘 완벽하게 꾸준히 일을 해주면서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또 라거나 선수가 골밑을 잘 지켜줬고 또 모비스의 모든 선수들이 공수를 잘 이끌어줬던 게 오늘 승리의 요인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해 주셨던 대로 KT는 울산현대 모비스라는 벽을 또 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 패하고 말았습니다. 배수영 선수가 오늘 12리바운드에 4어시스트 기록 정말 좋거든요. 네. 득점만 제외하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그게 득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타적임의 끝판왕 그 부분을 좀 보여줬었던 블로커 배수영 선수인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수훈 선수 인터뷰 배수영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나와주시죠. 네, 배수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11리바운드 하면서 팀의 승리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됐는데요. 승리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리바운드랑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잘 돼가지고 또 기쁩니다. 특히 이 기록이 국내 최다 무득점 리바운드에서 최다 리바운드였어요. 이 기록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몰랐는데 슛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안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기록이라뇨. 네. 일단 그리고 이 리바운드 11개 모두 다 굉장히 뭐 쉽게 얻어걸린 리바운드가 아니라 꾸준히 일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였거든요. 네. 오늘 경기 임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고 임한 건가요? 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경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슛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도 좀 아쉬워 보여요. 네, 유재학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슛 찬스가 왔을 때도 또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감이고 뭐 연습을 많이 제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이랑 다를 거 없이 열심히 뛰어주고 리바운드 하고 거기서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좋은 모습 보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재학 감독님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배수영 선수. 네. 자, 최근에는 이제 이종현 선수가 다치기 전에는 이제 D리그에서 출장 시간이 많았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이종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경기 투입이 많이 되고 오늘도 스타팅으로 포함이 됐는데 자, 본인이 이종현 선수보다 나는 장점. 자, 두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해 주세요. 장점이요? 네. 열심히 달리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배수영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거는 오늘 경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수영 선수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공격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수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실 배수영 선수가 뭐 슛이 안 들어갔다 그랬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야투 시도 자체가 오늘 3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뭐 안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굳은 일, 내가 해야 되는 건 득점 같은 화려한 게 아니라
아,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내 롤이다, 내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수영 선수가 오늘 득점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배수영 선수가 잡은 리바운드 12개. 자, 국내 식스맨 선수가 12득점을 올리는 것보다 리바운드 12개 잡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네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라고나 선수와 더불어서 제공권 자각했던 울산연대 모비스였고요. 아, 중계 예고입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삼성과 KCC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재 아나운서, 김일두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용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